여자가 뭐한 달에 진짜 돈천 벌어. 노조 해줄 거안 해줄 거야? 저 셔터맨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성의 폭을 넓고 깊게 봐야 이런 보물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좁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최근에 결혼사를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사례 보면 보통 택이 남자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 케이스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과거에는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가 더 좋은 스펙 커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보다 더 높은 스펙의 여자와 결혼한 사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 스펙입니다. 남자분은 나이는 32살, 직업은 8급 공무원, 연봉은 3천 정도, 학력은 지방 국립대 졸이고요. 키는 178입니다. 모아놓은 돈 2천, 집 없음, 부모님은 자가 거주하시고 노후 준비는 세모예요. 조건 어때요? 남자분 공무원인 거 빼고는 그죠? 모은 돈도 적고 안정적인 거 빼고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살면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되고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스펙이긴 하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 분이 회사에 찾아오시면은 매칭 같은 게 좀 수월하지는 않나요?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여자 공무원을 원하거나 여자 교사를 원해. 본인처럼 안정적인. 근데 어때? 여자 교사가 이 사람 스펙을 볼까? 아, 눈 높아. 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이상 정도를 원한단 말이죠. 항상 이게 매칭이 잘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버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누나 저는 좀 능력 있는 여자예요. 좀 돈에 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외모는 좀 내려놓을게요. 나이도 좀 내려놓을게요. 좀 야무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한 여성의 스펙입니다. 첫 번째 여자예요. 나이는 34살, 2살 연상이었어요. 직업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입이 꽤 되나요? 수입이요. 월 800에서 1000입니다. 대박이죠. 키는 150 18. 외모는 보통. 집안에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요. 자가도 있으세요. 경기도에. 그리고 대박이 온 줄 알아? 여자가 경기도에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남자보다 다방면으로 여자 스펙이 훨씬 좀 좋아 보이죠. 경제력, 가정환경, 나이 빼고는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자분이 자영업자잖아. 디저트 카페면 안정성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단돈 200만 원만 벌어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남자. 월 이렇게 800을 버는데도 불안해요. 아, 그럼요. 월 뭐 3천 벌어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한데요, 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남성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버니까 그냥 월250 이상 정도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평범한 남자를 원했던 거지. 근데 여기다 남자가 공무원이니 또 연하니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땡큐. 그러니까 둘이 니즈가 맞았겠죠? 만나보니 성향도 너무 잘 맞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났잖아. 너무 좋은 거지, 남자분은. 거기다가 어때? 여자가 집도 있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랑 잘 안 됐어요. 잘 해준 것 같은데 왜 안 된 거죠? 첫 번째, 여자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 집안에 노후가 좀 많이 불안정하니까 딸이 가서 고생할까 봐. 그리고 우리 딸이 월 한 800 정도 버는데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좀 더 버는 남자랑 갔으면 좋겠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 남자가 공무원인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자분의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최고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분은 엄마의 반대 때문에 이분하고 만남을 좀 안 하셨고요. 진짜 결혼시장에서 부모님의 반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나는 부모님 반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대부분 생각은 해보시는 것 같아. 부모님하고 진짜 뭐 사이가 나쁘지 않은 한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혼 자금 부족. 남자가 모은 돈이 2천밖에 없어. 근데 여자는 집이 있잖아. 근데 혼수라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 남자가. 이게 못마땅한 거야, 엄마는. 근데 사실 32살에 2천이면 적기는 하지만 아주 못 모은 건 아니긴 해. 이 남자가 또 늦게 공무원이 된 케이스라. 우리 부모님은 그냥 못마땅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자분 나이가 연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자분이 아이를 더 늦게 갖고 싶어 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분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 왜냐면 여자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충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여성분입니다. 여자 나이는 30살이에요. 직업은 특이해요. 웹툰 작가. 유명 플랫폼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연봉은 1억 가까이 돼요. 8천 이상. 이렇게 많이 벌어요? 많이 벌더라고. 학력은 4년 재졸. 키는 155. 집안인 부모님 지방 자가 거주시고요. 노후 이분도 세모입니다. 하지만 본인 여자분이 능력이 있죠. 모은
돈 현금 2억 5천. 30살 2억 5천? 돈 잘 벌잖아. 잘 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고작 해봤자 잠깐 여행 다녀오는 거. 거기에 이제 돈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돈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모은 거래. 아니 왜 숨자가 왜 이렇게 바빠? 매주 연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주라도 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 이 친구. 이런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만났냐? 본인의 생활이 불규칙하고 시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의 남자는 좀 편안하게 본인한테 맞춰줄 수 있는 주 5일 근무의 남자면 된대요. 그리고 좀 차분하고 평범한 듯한 직업군. 공무원이죠. 딱이었죠? 웹툰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진짜 안정적이지.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워낙 버는 수입이 나이에 비해서 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돈만 버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너무 만족한 건지. 첫 번째 여자분도 너무 괜찮았는데 두 번째 여자분도 또 제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요.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결혼을 성공을 했어야 8개월 만나고요. 어떻게 했냐? 여자가 2억 5천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대출을 쫙 땡겨서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해서 여자가 집을 사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도 부모님 노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남자분의 부모님이 불안정해도 그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 나도 그런데요 뭘. 여자분이 완전 열려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내 부모가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노후가 준비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되게 대화도 잘 되고 어찌됐건 남자가 잘 맞췄어 여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잘 맞았겠죠. 그래서 남자분이 모아놓은 돈이 아까 2천이었잖아요. 근데 2천 갖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한 1500 정도 공무원 대출 그거 좀 받으셔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살림은 넣어야 되잖아 자기가. 거꾸로 됐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냐? 남자가 요리하고 다닌다? 아니 이 정도면 여자 내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요즘 남자들도 여자가 능력이 있잖아. 돈 벌어와. 내가 집에서 어느 정도 살림 도와줄게. 이런 마인드의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어떨 것 같아? 여자가 뭐 한 달에 진짜 돈 천 벌어. 내조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저 셔터맨 될 수 있어. 이렇게 남자분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지. 여자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자들도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랬잖아. 여기 내조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좀 내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모든 스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좋지 않았어 남성분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스펙 하나가 뭐야?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직업이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어때? 이상형 나이를 위아래로 다 넓혀서 봐버렸죠. 직업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공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남자분이 저 교사만요. 저 공무원만요. 정말 고리타분하게 다른 남자의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보셨다면 이 결혼은 성공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집 있는 여자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집 걱정을 안 한다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집 대출 갚는 거.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는 복을 타고난 남자죠. 매우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어필할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폭을 이렇게 넓게 봐야 돼. 넓고 깊게 봐야 이런 보물 같은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 좁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좀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